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5일부터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판매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세부적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개인 현금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전자상품권은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혜택 대상 지역은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중 지역 상품권이 없는 5개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등이며 시행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이제 불과 20여일 남았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온누리 상품권은 대리 구매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들은 할인 구매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가맹 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